안녕하소. 반갑소. 어서 쇼 쇼. 저희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좀 미영이라서 미미. 저는 제제. 그래서 저희 합쳐서 제제 미미 부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그 세계 여행자는 많았는데 네. 이 부부가 함께 세계 일주를 한 케이스는 드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이제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랩탑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리모트 잡이라든가 이런 걸 얻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디지털 로마드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생소했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었고 네. 근데 이거를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돈이 있는 부부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없는데 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생긴 건 안 그런데 혹시 금수저가 아니냐. 맞아, 맞아. 가자라고 생각하고 1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정말 악착같이 돈을 일단 처음 모으고 네.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수입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는 사람 많잖아요. 도피처로 여행을 삼고 싶고 그쵸. 내가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세계 일주를 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좋은 방법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삶이 힘들어서 떠나진 않았거든요, 사실. 의자를 살 때 늦은 오후에는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모든 의자가 다 편해 보여서 막 사게 된다고. 그래서 결혼도 외로울 때 결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네. 정말 사람이 좋을 때 결혼하라고. 여행도 힘들 내가, 때 여행 가면 안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 그럴 수 있고 네. 그 실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 며칠에 걸쳐서 다녀오신 거예요? 정확히 1년. 1년 다녀왔고. 두 분이 뽑은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셨어요? 남미의 페루랑 아이슬란드 이렇게 두 군데. 아이슬란드가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저희가 정말 오로라를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실제로 그거를 보신 거예요? 네. 두 시간 동안 애들이 거의 TV에서 보던 오로라 말고 정말 추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족 여행으로 우선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번 황금 연휴에 네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근처에 갈 수 있는 데 중에 말레이시아를 저희가 좀 추천해 드리고 네. 싶은데, 말레이시아는 에어아시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에어아시아 본사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네. 저렴하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자체가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레이랑 그 인도, 중국 이게 세 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가까운데 다국적이 문화를 좀 네.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제 랑카이도 넘어가면 거의 휴양지예요. 랑카이는 섬 전체가 면세라서 술이 500원. 거기에 노을이 되게 유명해요. 해변의 네. 노을이 그 채낭빛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고양이 천국이에요. 좀 커플끼리 여기는 가봐야 서로를 조금 더 알 수 있다. 이런데 남미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고산지대라서 저희가 맞아요. 갔던 데가 뭐 해발 4,000m, 높게는 5,000m 이런 데가 있으면은 정말 사람이 걷기도 힘든 숨도 잘 안 네. 쉬지니까.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알아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날 챙겨주는가. 그렇죠. 자기는 죽어가도 날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둘 다 무서병이 네. 있는데 내 집을 들어줄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물가도 비싸다면서요. 물가도 심지어. 네. 물가도 이제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라서. 이 한 끼를 나한테 양보해 줄 것인가? 그쵸, 그쵸. 이 고소고기를 나에게 줄 것인가? 자기가 먹을 것인가? 고기를 먼저 나한테 먹으라고 권해줄 것인가? 그리고 되게 무서워요. 치안이 안 좋아서. 실제로 이제 얘랑 한 10m만 떨어져 있으면은 네. 바로 와서 돈을 달라고. 저한테는 네. 여자 혼자. 그럴 때 네. 지켜만 보느냐? 멀리서 아니면은 와서 사람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느냐? 근데도 와서 뭐야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 그런 차이. 네. 혼자 가기 좋은 해외 여행지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좀? 태국의 남부에 네. 여기도 섬이긴 한데 코타오랑 코팡안이라는 섬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 근데 진짜 저좀 네.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뭐 방콕이라든지 네네네 네, 네, 네. 고는데 코팡 뭐 엉칸가? 제가 나중에 이거 편집할 때다 찾아봐야 되니까 맞아요. 네, 제가 진짜 전문가 같아. 뭐, 아는 정말 네, 그래서 태국에 왜 좋냐면은 서양에 스페인 이비자가 있으면 동양엔 쿠팡 안에 있는 풀문타티가 있어요. 클럽 매니아들은 꼭 가야 되는. 그렇죠. 또 추석은 보름달이잖아요. 네. 딱 보름달일 때 풀문파티를 굉장히 크게 하고요. 또 이게 그때 맞춰서 못 간다고 아쉬워할 게 없는 게, 풀문 전날에는 전날이라고 정글 파티를 하고, 풀문 다음날 또 다음날이라고 풀 파티가 있고 또 그 다음날에 또 그래서 한 달 내내 파티를만 해서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랑 막 어깨동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좋았어요? 아쉽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 저는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어, 혼자 가셨어요? 아니, 아니요. 같이 갔지. 그러니까 술 먹고 혹시라도 이렇게. 아, 또 술이 들어가 버려서. 네, 사고 칠까봐 계속 저는 이제 술도 못 마시고 계속 이렇게 네. 보면서 또. 그리고 막 불쇼 같은 것도 네. 해주시고. 쇼. 쇼가 되게 많아요. 막. 아니, 근데 성격이 좀 약간 반대신 거죠? 네네, 그쵸. 터프하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살짝 좀. 근데 제가 되게 남자다워요. 아, 그래요? 어, 아닌데? 잘 아는데? 되게 남자라서 어.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시는데 네네. 약간 맞추기 질이 있어서 어디 맞추기 질이 있는 거지? 오토바이를 렌트를 해서 스쿠터 근데 렌트할 때 여권을 맡기면 안 돼요. 네, 걔네가 이제 그거 여권을 무기 삼아서 막 돈을 더 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권 맡기지 말고 사본이나 뭐 이런 거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이제 스쿠버 다이빙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타오가 스쿠버 다이빙 이 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혼자 가시는 분들은 배워 오는 것도 되게 좋아요. 되게 저렴하게 배울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딸 수 있고 또 한국 업체도 있어서 네. 그래서 한국어 영어 못해도 다 딸 수 있거든요. 너무 좋다. 아니 오늘 거기 온 솔로들이랑 또 이렇게 그쵸 거기도 다 이렇게 막 혼자 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이비자 그쵸 이비자 같이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는 거 같이 넘어가는 거기서 놀고 같이 넘어가고. 어, 저 상상만으로도 너무 끝나고 같이 방콕 가서 그쵸? 또 이렇게 방콕 가서 마사지 받고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알찬 정보를 주셨습니다. 가족분들이 해외 여행을 조금 떠나시고 싶다 하시면 우리 제재 미미 부부는 말레이시아를 조금 추천해 주셨고요. 네. 혼자 여행을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태국 네. 춤도 추고 네. 다이빙도 네, 다이빙도 하고.